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제 이 산타페 받아왔으니까 울고 먹어야죠. 그런데 이 차가 조선의 디펜더라고 막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진짜 이제 디펜더를 이거 비교를 해봐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안 닮았는데요? 지금 네. 저 디펜더 차주분이 화가 났더라고요. 자기 차랑 산타페랑 비교를 하냐고. 아, 그리고 그 차주님이 또 저희 채널에서도 좋아하는 여성 출연자분이에요. 여성 출연자 디펜더 또 여성 차주님을 만나서 자, 이 산타페에 왜 화가 났는지 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근데 왜 차주님이 안 내리시지? 뭐야 산타페 뭐야, 누가 내 차랑 똑같다 그랬어. 뭐야, 우리 옛날에 등장했던 그 다운이님 아니에요? 근데 저번보다 키가 더 크셨네요. 이제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덕분에 10만 명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디펜더 차주인 다운이님을 또 다시 한번 모셨는데 제가 이제 산타페랑 비교하고 싶다 해가지고 또 어렵게 모셨어요. 제가 또 출동을 해야죠. 그런데 다운이님이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한 게 뭔지 알아요? 네. 나 오늘 말 많이 안 해도 될 거야. 맞아, 제가 말 다 해드릴게요. 왜 디펜더를 왜 산타페가 따라했는지 일단 현대자동차한테 묻고 싶고,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없었나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일단 휴지 좀 줘요. 나 귀에 피 좀 닦게. 나 이제 한 번 닦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 못 하시잖아요. 내가 대신 해준다고. 아이고,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타페 오늘 제대로 처음 보죠? 네. 근데 이게 조선의 디펜더라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이게 딱 보니까 좀 디펜더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차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와, 너무 디펜더를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을 좀 연구를 하다가 디펜더를 보고 영감을 받기는 했어요. 받기는 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따라가진 못했다. 벌써 딱 포스가 맞아. 포스가 좀 다르기는 해. 디펜더 옆에 있으니까 바로 두 배 가격 티가 나죠. 형님, 근데 이게 지금 2.5 네. 가솔린 지금 주력 모델이거든요. 아직 네.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더 많기는 한데 그게 시승차로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디젤을 안 만들었나 현대한테. 이런 말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린다고요. 디젤을 왜 안 만들었나? 기아는 이렇게 소렌토 디젤도 뽑았는데 왜 현대는 디젤을 과감히 포기를 했냐, 아니면 그냥 안 팔릴 것 같아서 하브가 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하브를 산 것이냐, 좀 궁금합니다. 보고계 수당을 달아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닮았다 생각되냐면 여기 있죠? 이 하단부의 이런 부분? 네, 이 범퍼 쪽이 이렇게 둥그런 디자인이 너무 똑같고. 요쪽 라인하고 비교해보면은. 그쵸. 근데 얘 요쪽 밑에 부분은 좀 더 레인지로브랑 좀 더 닮았다. 이건 뭐죠? 이거 에르메스인가요? 그거요? 네. 이제 그 한솥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로고랑 비슷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가 좀 닮았어요. 근데 살짝 서로 이런 거는 오프로드 성향에 맞게 좀 살짝 느낌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여기 앞에 이제 그릴 부분이 이렇게 하단으로 가면서 이제 디펜더는 원래 네모난 모양을 많이 쓰니까 사각형으로 했는데, 현대는 그랜저 때부터 이렇게 이 세모난 생선 비닐 모양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다 이제 좀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뺏기지 못했다. 시동 걸잖아요. 액티브 에어플랍이라서 이거 확 열리거든요. 이건 좋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디펜더를 따라하고 싶었으면 이 현대마크 딱 여기다가 달았으면은 진짜 똑같은 거죠. 여기 랜드로버 같이? 네. 여기다가 얘랑 따로 볼 때는 몰랐는데 같이 놓고 보니까 진짜 다르긴 하다. 얘도 눈 완전 얘는 원형이고, 그리고 이런 범퍼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산타페랑은 전혀 다른 차긴 해요. 산타페가 좀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 본넷 높이가 차이가 확실하잖아요. 맞아. 높이 때문에 웅장함이 다르긴 하네요. 얘도 저 되게 올해 본넷 높게 잘났다 생각했거든요. 거의 주인장 닮았네. 맞아요. 얘도 키 계속 커요? 걔 많이 커요. 다우님도 지금 180 넘어가나요, 지금? 저 지금 한 187 정도 되는데. 이따 저희 농구단 있는데 한번 가자. 테스트 한번 받아보자, 테스트. 그만하세요. 가격이 얘가 8,400만 원이잖아요. 90이 깡통이라서. 네. 이게 진짜 비슷하다고 했던 그 110 같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10이랑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넘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일선상에서 또 비교하면은 그럴 수는 없고. 얘가 그럼 또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요 가격대에 비교를 당할 정도면? 그쵸. 근데 왜냐면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디펜더의 차주로서 너무 이 산타페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고 이제 디펜더의 느낌이 나니까 이제 그게 조금 불만이어서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은 디펜더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고 산타페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넘사벽이에요. 우리 국산차는 또 실내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용성이나 뭐 가성비 면으로는 산타페가 짱이죠. 얘는 마살 시트도 있어요. 마살 시트요? 네, 마살 시트. 마살 맛이나 마살 마살 먹는 시트인가요? 다운이 여기가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네. 옆 라인 어때요? 이 옆 라인은 살짝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 90이어서 아쉽다. 네. 110은 여기 C필러가 있어가지고 진짜 똑같이 그러니까 생겼거든요. 신기한 기능이거든요. 네. 요 위에 짐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짐이 있는데 키가 지금부터 10cm 작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짐배로. 여기에 키 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딱 돌려. 됐다. 여기 쓰레기통 아니고 손 한번 잡아봐요. 딱 잡고 바람 올려. 올라가.
그렇지. 잡아 올라가. 이렇게? 어, 그렇게요. 아, 정말 쓸모없는 기능이네요. 캠핑을 갔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이드 스텝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근데 돈 아끼려고 이거 사이드 스텝 가지고 이거. 이거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디펜더는 여기에 사다리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사다리 근데 그 옵션 그런 것도 좀 비싸죠. 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네. 좋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포즈는 왜 잡죠? 모르겠어요. 잭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아,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각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번에 휠은 좀 잘 나왔죠. 21인치. 멋있다. 네. 근데 얘가 단점이 그 하이브리드로 고르면은 요 인치를 못 사요. 18인치. 만약에 20인치 가고 싶으면은 사륜 옵션을 또 넣어야 되거든요. 사륜 옵션을 넣으면은 친환경 차 그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걸 또 못 받는 거예요. 연비가 떨어지니까. 아, 근데 디펜더 얘는 타이어 두께가 왜 이렇게 두꺼워요? 디펜더 타이어 네. 한국 타이어 제가 바꾼 거예요. 원래 아, 이렇게 안 두꺼운데 수입 차의 국산 타이어. 얘는 네. 국산 차의 수입 타이어. 이게 무슨 괴리냐고. 이번에 얘 진짜 요 휠이 캘리그라피에서 나온 휠 중에 좀 가장 이쁜 것 같고요. 아, 얘는 19인치인데도 타이어가 두꺼우니까 커 보이네. 가장 요즘에 욕 먹고 있는 뒷모습이거든요. 아, 뒷모습은 넘사벽이에요. 네. 디펜더가 이 에르메스를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넓게 이렇게 해놨네. 아, 우리 옛날에 포니 같은 거 차 보면은 옛날에는 다 저렇게 사각형으로 나왔어요. 테일 램프가. 네네네. 근데 랜드로버도 이렇게 사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얘는 조금 이제 올드한 느낌이 확실히 나죠. 근데 얘도 진짜 뒤통수 절벽이라 생각했거든요. 와, 얘는 거의 끝나네. 얘는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네. 얘 만약에 얘 타이어 없으면 끝장나겠는데요? 근데 이제 디펜더는 원래 이 사각형을 모티브로 만든 차여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 테일램프도 사각형 사각형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디펜더랑 산타페랑 닮았다고. 요즘에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네. 자, 봐봐요. 지금 우리 갑자기 비가 쏟아져.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 지금 비 맞아 안 맞아? 비 맞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난리 났죠? 옷 다 젖고 있죠 지금. 얘는 뭐가 있어요? 우와. 너에게 난 들어가 봐요. 허리 숙일 필요 없어서 세워 세워. 다우님이 지금 거의 185거든요 원래 175예요 그런데도 지금 머리 공간 차이 봐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좋아. 그 캠핑할 때는 이 차가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캠핑에는 최악이네. 얘도 비 피할 수 있어요. 그럴까 봐 여기 우산을 넣어놨지. 랜드로버 우산 이동하시죠. 오, 근데 3열 시트를 폴딩을 안 하니까 트렁크가 너무 좁은데요? 3열 활용을 좀 하고 싶다 네. 하면 무조건 팰리세이드 사야 돼요. 가끔 태운다 하면은 얘는 이제 산타페가 나올 거예요. 무슨 아, 잠깐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 장난 아니죠? 그쵸 그쵸. 아, 2열 잡는 건 여기 전동 버튼이 따로 있어요. 네, 제가 방금 눌렀어요. 봐봐요, 여기 얘가 이제 요거는 좀 잘해놨어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콘센트가 있잖아요. 요게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받아준 거더라고요. 캠퍼들 여기에 콘센트가 있어야 캠핑할 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맞아 저도 네. 해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내가 남자 유튜버잖아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누워봤자 네. 그때 바로 다 뒤로 가기 눌러버리거든요. 네. 네, 여성 유튜버들이 한 번씩 다 눕잖아요. 네.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제 채널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아, 한 번만 눕방을 여기서 하라고요? 아, 한 번만 보여줘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딱 누웠을 때 길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진짜 좀 그 되게 천방지축같이 올라가네요. 어떻게 길이 어떤 거 같아요? 딱 좋아요. 누웠을 때 넓어요. 180인데도 발이 안 나오네. 와, 근데 공간감 진짜 좋다. 그죠? 공감은 괜찮아. 공감 만약에 좋아요. 이거 가성비로 뽑으라 그래서 이렇게 캠핑하면 좀 짱이긴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소렌토 행사장에 네. 갔다 와서 소렌토에 누워봤는데 네. 소렌토보다 공간감은 훨씬 좋아요. 아, 이제 얘는 완전 공간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네. 아, 요거는 뒷좌석을 펴놓고 이건 3열 이런 개념이 아닌데 얘는 어차피 짧은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없는데요. 산타페보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아, 얘 공간이 진짜 없다. 네. 아, 요런 식으로. 네. 아, 이거는 폴딩 요런 식으로 해야 좀 침이 더 실리고. 네. 근데 이제 110으로 가면은 110은 어느 정도 공간 나오는데 110도 산타페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130 정도는 돼야지 디펜더 네. 산타페랑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감은 산타페가 너무 사벽. 그렇지. 입구 구멍이 크기 차이가 엄청나다. 오, 그러네요. 아, 얘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굵잖아요. 얘는 근데 이런 게 또 얇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차박용으로 딱 좋아 보여. 얘는 차박용으로 짱이고 카푸어용으로는 아니고요.
가오를 살릴 순 없으니까. 카프용으로는 뭐 이런 거 타야 되겠죠? 와, 근데 저 같으면은 산타페 살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저는 디펜더 타면서 너무 그 불편한 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 자, 이제 산타페 실내. 우와, 멋있다. 핸들이 움직여요. 스티어링이. 아니, 국산차는 저 옵션이 죽음이잖아요. 와, 죽음이다, 진짜. 한번 앉아봐요. 산타페 그냥 솔직히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아, 그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디자인할 수 있지 생각했는데, 확실히 따라했다고 저희가 느낀 포인트가 이 핸들 디자인. 아, 그거? 이거 너무 똑같아요. 아. 이거 점점점점 옛날부터 쓰던 거 잘 알지만 진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 형상. 그 술 많이 먹어서 지금 술이 잘 안 깬다면서요? 네네. 아, 기다려봐요. 의자를 좀 더 낮추긴 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좋죠. 뒤에가서 앉으셔도 돼. 레그레스트도 올라오고 이게 이제 릴렉션 시트라 그래가지고 대박이죠. 네. 그럼 저거 찍고 올 테니까 한숨 자고 있어요. 네. 편안하긴 하죠. 네. 이게 마사지 시트거든요. 야, 무슨 나 영업사원이야? 현대 영업사원. 안 산다고요. 네, 그 딱 누르면은 마사지 시트니까 전신을 해볼까요? 네. 오케이, 전신 초강해요. 누워봐요. 오. 이게 바로 휴식이에요. 아, 여기서 쉬면 장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맨날 차에 가면 뒤에서 쉬죠. 앞자리 뛰어와서 시동 걸고 창문 살짝씩 내리고 뒤로 뛰어가서 푹 쉬다 다시 내릴 때는 뒷자리 내려서 앞으로 와가지고 시동 끄고 다시 이걸 미친 듯이 반복해야 돼요. 맨날 이러고 쉬고 나가면 돼요. 디펜더에서 쉬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쉬는지? 아, 디펜더 또 난리 나요? 네. 알았어요. 디펜더는 휴식 공간이 있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 이거 타고 어디 뭐 그 뭐 전직 나갔다 왔어요? 아, 여기서 거의 그냥 생활을 좀 해가지고. 우리 호피디님은 이거 보면은 못 참아요. 참 못 자요. 진짜 이거 보면은 이거 하나 드세요. 치가 떨리죠. 이거 하나 드시고. 네. 와, 봐봐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쉬냐면. 네. 이제 아까는 그 버튼 하나로 시트가 움직였죠? 여기는 그런 거 버튼 따위 없어요. 올리힘?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다 수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팡! 해서 깨워. 숨을 참아야 돼요,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여기 베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 여기 많이 주무셨나 봐요. 네. 생활용품이 좀 있어. 이렇게 뭐 여기 이거 필요한 것도 이렇게 꺼내 쓰고. 이게 다 있어요. 옷도 여기 옷도 있고. 또 다시 시동. 아, 가서 또 시동 또 다시 꺼야죠. 시동 이제 내려야 돼. 가서 운전석 가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이걸 눌러요, 브레이크를.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기하다. 아, 근데 진짜 다우님 되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네. 아, 이 핸들이 진짜 살짝 비슷하구나. 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또 막상 딱 보니까 안 비슷하기도 한데 일단 이 핸들이 위에 직경이 더 큰 게 비슷하고 그리고 모양은 여기가 아까 그러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포스포크로 그건 안 비슷하네요. 이 로고가 비슷하죠. 네. 디펜더 엠블럼이 은색으로 지금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산타페도 점점점점이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좀 더 자랑해줘요. 왜냐면 곧 산타페로 이동할 거니까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아, 디펜더를? 네. 일단 디스플레이가 좀 더 작아요. 존나 작다고? 좀 더 존나 작아요. 좀 더 작아요. 디펜더는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거 걸맞아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수동이에요. 아, 좀만 더 쥐어짜내줘. 좀만 더 쥐어짜내. 엉차는 없어요. 아, 엉차는 없어요? 지금 엉뜨는 되죠? 네. 근데 엉차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층 깡통이어서. 그게 또 옵션이 빠져있구나. 네. 마사지 시트도 없고. 마사지 시트 없죠. 네. 그 산타페에 없을 것 같은 기능이 네.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찾고 계세요? 저 이따 올게요. 네. 아니, 이런 거? 오프로드 가는 거? 오프로드까지는 없죠. 이런 거 있어요. 아, 그거 있구나. 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된답니다. 제가 다 돼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거 없어요, 저거는. 이번에 대박이 뭔지 알아요? 이거 듀얼 충전. 핸드폰 이거 진짜 저 웬만하면 무선 충전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핸드폰 충전 진짜 잘 돼요. 그냥 올렸다 놓기만 하면 충전돼. 와, 그러면 이제 우리 부부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밑에 공간 엄청 넓잖아요. 이것도 따라했다. 디펜더도 여기 밑에 이게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요즘 차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터치로 좀 돼 있고 터치 돼 있는 건 터치 물리 버튼은 좀 물리 버튼 이런 식으로 좀 다 돼 있어요. 그니까. 근데 요 에어컨 이 공조 장치도 네. 이렇게 돌리는 건 똑같네요. 요거 이제 파노라믹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거 디스플레이.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요즘 다 그렇죠. 요즘 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쪽이 좀 짧아지고 본넷이 낮아지면서 이제 그 시인성이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되게 시원시원하다. 네, 요거 버튼 눌러봐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거기다 넣어놔요. UVC 살균기라고. 우와! 네, 마스크 거기서... 넣고 이런 거구나. 아니요, 그렇게 손을 넣으면 돼요. 그건 캘리그래피에 옵션 넣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네, 수납 공간이 엄청나요, 얘도. 와, 이건 진짜 좋다. 네. 산타페 하극상이다. 하극상 좀 느낌 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2열이 죽음이거든요. 내가 이거 일부러 6인승으로 빌려왔잖아요. 팔걸이 딱 내려. 어때요, 2열은? 아, 2열 탈만해요, 진짜로. 한번 앉아봐요, 진짜. 괜찮아요. 디펜더랑 비교할 수가 없죠, 90이랑. 아, 그쵸. 근데 120 제가
제가 뒷좌석을 쳐봐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냥 10이랑 비교하지 말고 SUV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높아요? 아, 얘 살짝 좀 높은 느낌이 있어요. 본인 키가 좀 높은 것도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이게 시야각이 1열에 모든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개방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2열은 완전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 단차 2열이 시트를 위에다가 만들어놨네. 저 어디 물건 놓고 싶어요? 네. 물건 놓고 싶어요? 여기 열면 돼요, 이렇게. 와! 난 운전석 쓰고 싶어요? 이렇게 열면 돼요.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응, 아, 거기 이제, 아, 그 속옷 넣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속옷, 아, 팬츠랑 양말 넣는 데인데, 여기. 속옷 서랍장이에요, 여기. 이 차가 컵홀더가 10개가 넘거든요. 차 안에다 컵을 쌓아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산타페 주행감은 많이 깠는데, 3열 한번 앉아봐요. 아, 이거 앉을만해요, 진짜. 거의 앉아봐야 딱. 요 정도 앉는다고 치고. 얘는 진짜 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아, 키가 크셔가지고 네. 저 레그룸 공간이 너무 떠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 네. 1열부터 2열, 3열이 이 지상고 높이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특이하다 그게. 네. 근데 그게 그 요즘 차들이 다 그 시야감 주려고 답답하면 안 주려고. 아, 뒤에 자서 네. 이제 앉으면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되게 좋다. 어때요? 그 왼쪽 한번 봐봐요. 거 지금 교도소거든요. 개그감 좀 있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죠? 이쪽에 개그! 얼굴. 그런 개그! 자, 얘는 뒷좌석 앉으려면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얘도 거의 그 산타페 3열하고 좀 비슷하네요, 느낌이. 얘도 막 사람이 오래 타고 막 그런 갈 공간 정도는 아니고. 아, 근데 여기 창문은 여기 훨씬 더 넓다. 근데 얘는 이게 2열인 거잖아요. 아, 이거는 숏바디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주세요. 아, 알겠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가족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전자하고 두 명이 탔을 때 좀 가장 좋은 차긴 해요. 이런 거, 이런 공간 살짝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국산차가 그러니까 옵션적인 측면은 넘사벽이긴 하네요. 사실 뭐 주행 질감에서 차이가 좀 엄청 나긴 하겠죠. 오늘 이렇게 디펜더랑 산타페 섞어서 좀 해봤는데 완전 다른 차네요. 얼핏 봤을 때 느낌만 비슷했지 옆모습 느낌 살짝 비슷하고 핸들 살짝 비슷한 거 빼고는 완전 다른 차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어땠어요? 아까 초반에 화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질 느낌이 나고요. 이 친구는 좀 약간 도시명을 주는 느낌. 뭔가 약간, 샤프한 느낌? 그쵸? 네. 약간 마동석 같은 느낌. 아, 네네. 여기는 약간 손석구. 아, 손석구. 새롭게 만드는 디자인 철학을 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는 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어쨌든 다우님과 함께 또 디펜더랑 비교를 해봤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님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재벌몰에서 추천해드리는 차량용 방향제, 일단 첫 번째로 이 무드모어 라이팅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일단 디자인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색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방향제에서도 즐길 수 있다니.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NFT 원숭이 방향제. 요즘의 방향제도 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또 힙한 우리 MZ세대들에게 어울리는 이 원숭이 방향제인데 더 이상 강아지 얼굴 지겹습니다. 원숭이 얼굴은 나와줘야죠. 향까지 좋아요. 다음은 쉴들러 일립스 차량용 방향제. 일단 선물하기에도 너무 고급지고 좋아요. 일단 이태리 부테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 차량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이런 꾸안꾸 느낌의 심플함. 향도 세계적 향료 기업의 우아한 향이 나옵니다. 아우, 난 딱딱한 게 싫어. 귀여운 게 좋아. 할 때는 카리보 허그베어 방향제. 귀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 차 안을 아주 귀염귀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향도 당연히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1 플러스 1으로 드린다는 점. 고객 만족도 4.9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카로스 차량용 디퓨저. 일단 송풍구에 방향제를 놓기 싫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송풍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컵홀더에 딱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요. 평평한 곳에 딱 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향도 고급지고 은은하게 차에 퍼져나가거든요. 재벌몰에 오시면 또 이 외에도 더욱더 많은 방향제들이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